민법 강의 듣다 보면 빚나는데 대해서 많이 말씀하시는데 그에 대한 개념이 실은 잘 안 잡혔습니다. 애매하고 이번에 여러 가지를 접하면서 아, 나는 그냥 공부할 때구나라는 그 정의가 내려졌고 근데 그 직전에 어떤 일이 빚나는 일일까 할 때 구체적으로 잡혀진 게 구체적으로 잡혀진 게 우리나라가 그 그러니까 반전 후 단체들이 많이 일어났는데 그때 다 자기 조직의 이익을 챙기면서 오히려 전 국민이 수연이 보급화가 안 됐다라고 얘기하는 것 되게 공감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그쪽에 연이 있는지 그쪽에 대해서 이제 많이 시야가 트이게 되는 것도 있고 제가 이쪽으로 사업을 한다면은 이걸 잘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그렇게 뭐 막 인연을 막 적었는데 그런 게 빛나는 일이 될 수가 있는지 봅시다. 빛은 어떻게 나느냐. 빚은 이 원리부터 우리가 잡아야 되죠. 빚은 어떻게 나느냐면 힘을 갖추어야 빚이 납니다. 힘을 갖춰야 어느 만큼 갖춰야 빚이 나느냐. 70%를 갖췄고 난 연후에 빚은 난다. 70% 갖출 때까지 절대 빚이 안 납니다. 에너지 질량이라는 것이 별이 저 빛나기 위해서는 내가 질량을 70%의 질량을 채워서 이것이 이 가동이 돼가지고 빛을 방출하는 거거든. 빛이라는 거는 뭐냐면 방출시키는 거야. 나의 에너지 질량이 아주 좋아졌기 때문에 방출되는 빛이 나온다. 이 별이 빛내는 것은 에너지를 방출시키는 겁니다. 이 방출을 시키지 않으면 저 질량이 저만큼 빛이 지금 이 방출시키질 만큼 컸는데 방출을 못 시키면 이거 터져버립니다. 그래서 스스로 방출을 시킬 수밖에 없게 돼 있다 이 말이죠. 그게 뭐냐? 70% 에너지 질량의 이것이 아주 지적으로 채워졌기 때문에 이것이 스스로 방출된다. 이것이 우주 공간에 도움을 일으킨다. 다른 별한테도, 다른 이게 그 물질한테도, 지구에도 전부 이렇게 도움되는 빛을 방출시킨다. 왜? 70% 이 질량이 찼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인간은 별하고 똑같은 겁니다. 원 별이 인간이에요. 그래서 왜 우리 홍익 인간을 지금 너희들이 빛을 방출시키면 시키지 않으면 너희들이 목을 스스로 메고 너희들이 스스로 깝깝해져 갖고 죽을 수밖에 없어지느냐. 너희들은 70% 질량이 에너지 질량 너희들이 그 진화 발전을 해 가지고 이 에너지 질량을 국제 사회 거를 지식을 먹은 것이 이것이 에너지 질량이 70% 차버렸다는 얘기죠. 찼는데 이게 방출이 되는 빛이 안 나오면 스스로 미치게 되어 있습니다. 거꾸로 기득한다. 거꾸로. 나를 잡아먹는다. 그래서 70% 3대 7의 법칙으로 빛은 방출된다. 그럼 인간이 빛을 방출하는 건 어떤 것이냐? 내가 말하는 게 저 사람한테 도움되는 게 빛입니다. 내가 행동하는 게 사회에 이롭게 되는 게 빛이고 이런 것들이 질량이 모여가지고 세상에 널리 퍼진다. 이게 빛 방출하는 겁니다. 에너지 방출. 질량을 에너지 질량을 갖추었으니까 여기서 물리가 일어나니까 70%를 정확하게 갖췄게 되면 물리가 터집니다. 이러면 내가 사회에 하는 말이 있고 내 앞에 사람한테 말하는 게 다르고 이것이 진리가 쏟아진다. 내 입에서 진리가 쏟아지면 너가 내한테 물으니 너한테 맞는 진리가 쏟아지고 인류가 물으니 인류에 맞는 진리가 쏟아지고 이것이 질량이 다를 뿐이지 나의 에너지의 질량이 다를 뿐이지 이것이 진리가 쏟아져서 인류의 득대에 방출을 시킨다. 에너지 질량을 방출시킨다. 이 말이죠. 이런 게 우리가 이 지금 홍익 인간들이 질량을 방출하는 빛이 나온다라는 것은
새로운 패러다임의 버전으로 진리가 나오는 겁니다. 기존적으로 이때까지 우리가 지식을 갖다 채우던 이 질량을 쏟아내는 게 아니고 이거는 말하는 겁니다. 말을 하면서 무언가를 더 정리하고 있는 것이지 사람이 이제 무언가를 필요해서 얻고자 할 때 그 말을 듣고 여기서 에너지 질량이 방출되는 이것은 진리를 쏟아내니까 그 사람한테 맞는 답이 나오고 이 사회에 맞는 답이 나와서 이 사회를 널리 빛나게 한다. 요거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 나라가 70% 질량이 찼는데 너희들이 이 인자 에너지 이 질량을 방출시켜야 되는데 방출시켜서 하는 일은 세상에 빛나는 일이 되는데 이걸 못하고 있어서 안으로 감고도 가고 있다. 모순이 모순을 씹고 있고 엄청난 지금 이 모순을 이 지금 이게 안에서 지금 운행이 일어나니까 우리 이 나라 총체적으로 어려워지고 있다. 이런 겁니다. 이렇게 이제 욕을 터뜨려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터뜨려줘갖고 이 질량이 방출되도록 해갖고 사회에 도움되도록 하면 너희들은 전부 다 회복된다. 욕을 지금 해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지식인들이 앞으로 이 사회, 이 베이비 부모들이 앞으로 어떤 빛을 방출하느냐 이거에 따라갖고 이 세상은 틀리지는 겁니다. 이렇게 인간이 하는 행위, 인간이 하는 말, 이 진리, 이것은 엄청난 에너지 질량이에요. 이 블랙홀이 전부 다 뭐든지 에너지를 흡수한다 그러잖아요. 아무리 다 흡수해도 인간이 방출되는 에너지 질량은 흡수를 못합니다. 이 질량의 무게는 아직 과학으로 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인간의 영혼은 블랙홀이 흡수를 못해. 이 에너지 질량을 지금 과학으로 이 지금 현대 과학으로는 아직까지 질량을 만질 수 있는 게 아니다. 엄청난 질량을 가지고 있는 게 우리 원소 에너지입니다. 여기 이제 조금 좀 어떻게 하면 이해하기가 좀 어렵죠. 어려워도 조금 들어놓으면 나중에 공부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죠. 그러니까 지금의 우리 인간들이 이렇게 뿜어내는 이 진리가 쏟아지 나온다면 세상이 바뀌고 사람의 정신을 바꿔놓으면 이 엄청난 일이 일어난다라는 거죠. 그럼 인류의 지금 이 가지고 있는 힘의 논리가 평화로 바뀝니다. 진리라는 에너지가 인류의 춤을 추면 평화세계로 바뀐다라는 거죠. 그럼 사람이 급하던 게 급하지 않아지고 힘들던 게 힘이 안 들어지고 미워하던 게 사랑으로 바뀌고 엄청난 일이 벌어지는 거죠. 이게 진리가 안 나오는 거죠. 지금 진리가 춤춰야 될 이 나라에 이 해동 대한민국 여기에 삼천리 금수강산에 아주 모순이 판을 치는 지금 이런 삼천리 금수강산이 되니까 엄청나게 숨쉬기가 힘든 거죠 지금. 그러니까 이제 요 이제 후천 시대가 됐으니까 이제는 어떻게 할 시간이 시간적인 여유가 없으니까 어떻게 해도 해냅니다. 그러니까 우리 젊은 사람들은 이 뭔가 희망이 없다라는 우리한테 뭔가 메시지를 주는 사람이었고 우리한테 이해되게끔 길을 안 가르쳐 주고 하니까 모를 뿐이었었지. 이제 이 참 대한민국이 살기 좋은 나라입니다 원래가. 그게 희망을 가져도 되고 몇 년 안 가서 이 환경이 바뀝니다. 바꿀 수밖에 안 바꾸면 다 같이 자멸하는 게 되기 때문에 그런 시간적인 여유가 인자는 두고 볼 수 있는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작업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젊은 사람들은 희망을 가지고 이 절망 속의 세상을 보지 말라는 거죠. 이만큼 공들이 가지고 조상의 일의 희생 속에서 이만큼 이렇게 이루어놓은 이것을 그냥
소멸시키려고 해놓은 게 아니니까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조금은 더 견딜 수 있는 힘은 있지 않냐. 이해가 됩니까?